오전장 마무리 시황 분석을 한번더 해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2352. 자, 이 구간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손잡고 잡고 매도로 때릴 사람들은 매도로 때리고, 풋옵션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사람들은 손잡고 잡고 어디를 보고 오늘의 고점을 보고 매도로 대응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밀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풋옵션은 요 구간에서 지금 시간에서 무조건 판을 다시 상방으로 뒤집어 엎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구간이다 이게. 그래서 자,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레버리지 매수,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땡긴 사람은 이제는 선택의 기로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무조건 여기서 방어를 해야 돼. 무조건. 그래도 쉽게 회복해가지고 상방을 뚫기는 정말 힘든 구간이다.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방향을 슬슬 잡기 시작을 할 테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오후장 반등이 강하게 오느냐, 못 오느냐, 그는 지금 시간에서 결정난다. 제가 이야기한 시간에 바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 오후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